할인사회 소식입니다. 이번 주 금요일 열릴 예정이었던 선천적 복수국적 국적법 개정공청회가 8월 1일로 연기됐습니다. LA 한인회는 공청회 참석이 예정돼 있는 이종걸 전 원내대표의 국회 상임위 일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행사를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. 한인회와 한인 커뮤니티 변호사협회가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현실적인 불합리 사례를 수집하고 향후 법 개정을 추진하기 위한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습니다. 남가주 한인부동산협회가 일반인들을 위한 믹서 행사를 개최합니다. 이번 믹서는 협회 차원에서 최근의 부동산 경기와 동향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사에 오는 한인들은 협회 내 부동산 브로커와 에이전트를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. 이번 주말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올림픽경찰서가 대대적인 음주 단속에 나섭니다. LA경찰국은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내일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올림픽경찰서 관할 지역의 순찰력을 강화해 음주운전 차량들을 단속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. 또 한인타운이 일부 포함된 센트럴 지부 역시 토요일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음주운전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.